하나님께서 세상이 줄수 없는 블레싱의 복으로 한 해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들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의 남편이 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아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마 조금 오래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요즘 너무 지쳐 보이는데 나가서 친구들과 식사 한 끼라도 하세요라고 하면서 만 원을 쥐어 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만 원을 받아들고 힘들지 않다면서 오히려 이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 아내는 노인정에 다니시는 시아버지에게 용돈 한번 못 드린 걸 죄송히 여기면서 남편이 준그만 원을 그 시아버지에게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아버지가 노인정에 가서 그날 이 며느리 자랑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이 며느리에게 받은 만 원을 쓰지 않고 서랍 깊숙한 곳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명절날에 손녀가 아주 예쁜 손녀가 와서 그 시아버지에게 세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손녀딸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그가 잘 놔두었던 그만 원을 꺼내서 그 세뱃돈으로 손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손녀는 신이 나서 엄마에게 뛰어가서 엄마, 이만 원으로 저 가방 사주세요라고 외치면서 이 엄마에게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는 요즘 따라서 무척 힘들어하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서 그 남편 호주머니에 만 원과 함께 쪽지에 글을 써서 그것을 잘 넣어놨습니다. 그 쪽지에는 여보, 내일 좋은 거 사드세요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만 원이 그 식구들을 돌면서 거기에 사랑과 희생과 정성을 가지고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담길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얼마나 정성과 사랑과 희생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주시는 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세상에 줄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중심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삶의 중심이 이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쁨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의 만족함이나 즐거움이나 아니면은 평화가 가득 찬 상태를 가리켜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 행복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 이두 가지의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행복은 영어로 해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해피라는 것은 heaven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가리켜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이 어르신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뭘 기다리시죠? 예, 조금 있으면은 옹알이를 하고
좀 있으면 목도 가늘고 그러다가 이제 돌 될쯤 하면은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엄마라고 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아빠는 뭘 기다릴까요? 엄마 하기 전에 아빠를 좀 먼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뭘 기다리시죠? 아이가 할아버지나 할머니까지는 안 해도 그죠? 할 비까지만 해도 그죠? 그냥 행복해서 뒤로 넘어가시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사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행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해서 한 20년 동안 행복하신 분 계십니까? 그 순간순간은 행복한데 좀 지나면 그 행복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싱이라는 행복입니다. 근데 이 블레싱이라는 행복의 단어는 블러드라는 피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은 피를 흘리는 것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나오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우리 임산부들이 10개월 동안 아이를 가지고 있다가 그 아이를 정말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낳게 되죠.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얻은 이 생명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의 기쁨은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쁨이 얼마 정도 가는 것 같습니까? 한 일주일 가세요? 이주일 가세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평생을 가시죠. 그죠?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사랑과 희생과 그 정말 그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그 생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평생 동안 그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바로 블레싱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서신을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사슬에 매여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너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것도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쁨을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준비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 터키가 있는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들을 그곳에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에 있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유럽의 첫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기쁨들이 생겼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주인의 여종 하나가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위대한 사도들이라고 외치면서 계속 쫓아다닌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그 안에 귀신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참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여종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즉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서 아주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종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귀신에 들려서 누가 와서 뭘 이야기하면 뭐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이 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쫓음으로 이제 돈 벌 기회가 없어진 것을 알고 이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누명을 쓰여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일행들을 정말 거의 죽도록 매를 맞게 하고 아주 깊은 감옥으로 가두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하나님 왜 저를 이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 깊은 감옥에서 지금도 그 어둠에서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깊은 감격과 기쁨이 그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를 멈추고 하나님께 이 실라와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있던 착고가 끊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큰 기쁨으로 인해서 그들이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린 것은 다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블레싱의 행복을 그가 체험한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그가 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가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막 기뻐서 뛰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놀라운 영혼이 구원받은 그 기쁨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웃어야지 해서 장례식에 갔는데 막 웃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병원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4절 처음 단어를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여기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이 거한다는 단어의 뜻은 구약 성경의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장막, 성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그곳에 임재했듯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사신다는 의미가 바로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끼리 함께 자고 먹고 즐겁게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야, 너 좀 한 일주일만 있다 빨리 학교 가라 이러신 분 있으세요? 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가족들이 그냥 사는 것은 그냥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이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함께 즐겁게 지내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18장 5절에 보시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에 붙잡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가 전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이끈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끄셔서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나의 삶에 생명을 주신 구원자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는 성령에 이끌렸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언제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을 때 그 십자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주님의 부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구하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주님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아랜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100이면 100 다 이루어진다 하면은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가 100번 기도했는데 100번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내 말이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시면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시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누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형통하고 주님과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평강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죽음도 생명도 또한 천사도 하늘에 있던 어떤 권세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의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축도의 모습을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의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늘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표어를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2018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끊을 수 없도록 메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2018년도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와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